국내외 은행들이 해외 진출을 하는 과정에서 지난 5년간 현지 금융당국으로부터 100여 건이 넘는 제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2024년 7월까지 국내 6대 은행은 현지 당국에서 총 136건의 제재를 받았습니다. 이와 관련해 현지에서의 소송도 늘고 있습니다. 인도네시아 KB 부코핀 은행은 지난해 법률 비용으로 22억 원을, 멕시코 KB 하나은행은 지난해부터 로펌 비용으로 약 1천만 원을 지출했습니다. 미국 실리콘밸리 뱅크 파산 이후 각국의 금융감독 기조가 강화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.